제가 이게 중동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네. 그런 강의를 할 때마다 이제 물어보면 중동을 굉장히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로만 보세요. 석유, 사막, 낙타 이렇게 보는데 네. 그 안에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심지어는 지리적 풍광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쩌면 뭐 우리가 동북아시아, 중남미, 유럽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중동 그럴 때 그 안에서의 다채로움이 네. 인트로덕션만 들어도 내 머리가 야 중동에 관한 하는 날 이제 따라올 수가 없을 걸 정리가 네? 싹 됩니다. 그러네. 3프로 TV 스페셜 중동은 왜 매일 저렇게 싸우는가 오늘 그 해답을 완벽하게 갖고 네. 왔습니다. 뭐 그런 주제지만 딱 그 주제만 할 건 아니고 중동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는 네. 네. 요 방송 몇 회만 보시면 아마 중동에 대한 상위 0.1%의 네. 지식인이 되실 겁니다. 네. 누구에게도 아마 이 중동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오늘 저희에게 이 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뭐 이 분야에 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외교부 국립외교원의 인남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그 3프로 구독자 여러분들은 화면상으로 보시나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아마 공중파를 포함해서 또 유튜브 물론이고요. 어떤 방송에서도 우리 인남식 교수님을 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방송을 언제 하시고 안 해보셨습니까? 글쎄요, 이라크 전 났을 때. 이라크 전이요? 그 언제예요? 이라크 전이면 20년 된 거 아니죠? 저는 한 3, 4년 그때 어간이죠. 그러면 아. 20년? 너무 짧게 인터뷰는 했는데. 그러니까요. 뭐 아홉 뉴스 이럴 때. 나온 거는. 네. 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한 2년여 그 공을 들여서 정말요. 네네. 섭외를 했더니 우리 최준영 박사를 비롯해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에이 안 나오실 텐데 뭘. 있어 보라니까 나오신다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정말 섭외를 했냐고 그런 정도의 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업계 저 이 학계에서는 가장 정통한 네. 아랍에 대한 리서치를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시죠. 네. 자 그럼 오늘 한번 재밌게 저희는 한번 강의를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뭐 중동의 여러 문제를 이야기해서는 먼저 중동에 대한 그러니까 중동 자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중동이라면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네. 뭘 중동이라고 부르는지 그거부터 좀 저희한테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이게 제가 방송에 출연 안 한 게 굉장히 뭐 잘난 척하느라고 안 오는 것처럼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잘 못합니다. 약간 설명하려고 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네네. 별로 이제 적합하지 않구나 생각하고 접었는데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스튜디오에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좋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드려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예. 중동을 어디서부터 어디냐고 정의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중동이란 단어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쪽은 동쪽이 아니거든요. 예. 서쪽이죠, 서쪽.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려면 서아시아, 서남아시아라고 하는 게 좋은데 예. 중동이란 말을 이렇게 오래 써온 거는 결국은 그 지역에 한 100여 년 전부터 오랫동안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해온 사람들의 시선이 반영된 거고요. 이제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잘 안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동은 어디서부터 어디냐고 하면 아주 좁게 보는 건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이제 레반트 지방이라 그래서 약간 북쪽 동네에 지금의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정도가 이제 또 한 지역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집트 그렇게 해서 중동을 가장 작게 규정을 하기도 네. 하고요. 넓게 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북아프리카에는 5개국 왼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는 터키, 오른쪽으로는 이란까지 포함해서 조금 넓게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중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아주 광의로 보는 사람들은 뭐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도 중동이다 이런 분들 이슬람을 배경으로 해서 조금 그런 셈이죠. 그런 배경을 놓고 보면 사람마다 좀 다르고 그래서 이 중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학문적으로 정확히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단어다.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교수님은 아까 말해서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하고 이집트 그리고 이란, 미로, 터키, 이란, 터키, 이란.
터키는 자기들은 중동이 아니라고 한동안 주장을 해왔어요. 유럽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저희는 중동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나라나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 그 25개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25개 중에 22개 나라가 소위 아랍 국가로 표현이 됩니다. 아랍이란 말은 이게 민족으로 우리가 조금 혼용해서 쓰는데요. 아랍 민족주의 이런 말이 있어서 어떤 그 피부색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아랍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 거기에 22개 나라가 있고 예. 중동에서 아랍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나라는 딱 세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란, 터키, 이스라엘. 아. 이란은 이제 페르시아어를 모국어로 쓰고요. 아. 터키는 투르크어,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히브리어. 22개 나라는 다 아랍어로 통해요, 그러면? 네. 그래서 가능하면 두 분도 나중에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아랍어 한번 배워보시면 꽤 유용합니까? 유용합니다. 예, UN 공용어이기도 하고 네. 다 통하는데 이제 후사라 그래서 표준 아랍어가 있고 네. 암메이아라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른 아랍어 아. 방언 같은 개념이 있는데 네, 네. 후사 정도만 익혀놓으시면 다 통합니다. 아, 배우기는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종합 시험 보기 위해서 본 정도. 별로 시도하기가 좀 꺼냈는데 네. 그 말씀으로 딱 정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지역들 가운데 이제 핵심인 아라비아 반도 여기가 이제 제일 가운데. 네. 네, 여기부터 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겠군요. 네, 지금 빨간 걸로 이렇게 놓은 데가 아라비아 반도고요. 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레반트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 지금 수단 남수단까지 포함해서 이렇게를 이제 저는 중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아까 그 중동이란 말 자체가 조금 학문적으로 적합한 단어가 아니라 학자들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중동이란 말을 계속 쓰는 게. 그래서 옛날에 그 63년에 조지 크레시라고 하는 교수가 우리 그 미들리스트라는 말 쓰지 말자. 그 대신 사우스 웨스트 에이시아라고 쓰자.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별로 동의를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미들리스트 그러면 편하게 읽을 수가 있는데 약간 한 어절처럼 그렇죠. 근데 사우스 웨스트 에이시아 그러면 네. 가장 어려운 뜨와 트 발음을 같이 넣어서 아시아를 엮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해서 사우스의 S와 이제 웨스트의 W를 띄어서 스와시아라고 부르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때 지리학자들이 다 찬성을 했는데 네. 단 한 명도 그렇게 안 씁니다. 전부 다 미들리스트 아, 어려우니까 안 쓰고 네. 있죠. 네. 아라비아 반도부터 잠깐 보면요. 네.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아마 지난번에 저도 보니까 우리 박현도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비슷한 맥락이지만 한번 다시 보면 네. 아라비아 반도에는 6개의 왕국과 1개의 공화국이 있습니다. 6개의 왕국은 우리가 흔히 GCC 국가라고 부르는 이제 절대왕정 국가고요. 이 절대왕정 국가는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제일 넓게 자리 잡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저 위에 여기 쿠웨이트가 있고 네. 조금 내려오면 섬나라 바흐레인 그다음에 여기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여기는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오만 여기 이제 6개 왕정 국가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왕정 국가들은 우리에게 흔히 익숙한 입헌 왕정 국가와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야말로 절대 왕정 국가고 왕 마음대로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 아니라는 아닙니다. 거죠? 거기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공화제가 반영돼 있는 군주제지만 여기는 국왕이 뭐 평생 다스리고 또 승계하고. 승계를 하고 그다음에 국부도 왕실이 다 갖고 있고 뭐 이런 구조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뿌리내기가 참 어렵죠. 그렇겠네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여기서 이제 중동에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부시 대통령이 나서면서 사달이 났던 부분들이 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군요. 아라비아 반도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그 하사 알하사 지역이라고 해놨는데 뭐 지명은 조금씩 다르게 부르기도 하지만 이 페르시아만 또는 걸프 해역 중심으로 오랫동안 석유 또 천연가스가 이제 집중 개발된 그러니까 두바이 아부다비가 포함된 지역이군요. 물론입니다. 네. 석유는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이 생산을 하고요. 쭉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하면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석유일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왕정 국가들이 굉장히 중세적인 정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가 결국은 돈, 이 오일머니라는 걸 가지고 네. 국민들을 이제 다스려왔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네. 지금은 위기죠. 지금은 당연히 이제 모든 왕정 국가들이 위기 국면에 처한 게 쉐일 혁명 이후에 유가가 옛날 같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죠. 했지만 네. 자기들이 기대했던 수치보다 그 소위 말하면 그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숫자보다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탄소 중립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아. 이제 국제사회가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 시대는 갔다. 그러면 우리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 같은 게 좀 있어서 그 왕국별로 지금 뭐 다양한 형태의 비전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프로젝트. 걱정들이 많군요. 많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중동 순방하신 것도 그런 맥락과 맞닿아 있고 네. 또 걸프 왕정의 그 왕자나 국왕들이 동아시아나 뭔가 이런 스타트업을 통해서 네.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포착하고 있는 최근에 우리 증시에도 네. 사우디 왕자가 게임 회사에 아, 투자를 크게 해가지고 폭등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웬 게임 갑자기 워낙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 구조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그렇군요.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작동을 네. 하고 있죠. 네. 그게 이제 아라비아 반도의 하나의 그 석유가 대표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왼쪽 지방 여기를 우리가 히자즈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는 이제 그 이슬람의 본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반도 하시면 아무래도 사우디 아라비아가 제일 큰 왕국인데 네. 사우디 국왕은 자기 스스로의 정통성을 무슨 어떤 강력한 그 하드 파워를 가지고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의 수호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를 이제 정통성을 부여하죠. 이슬람의 계승자군요. 그렇죠. 자기 땅에서 히자즈 네. 지방에서 이슬람이 610년에 이제 계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국왕이 자기를 아랍어로 말리크라고 하는 왕이라는 칭호를 쓰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the custodian of holy two cities. 그래서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자. 아. 국제사회에 자기는 성지 수호자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57개 이슬람권 국가의 하나의 이제 중심지 역할을 우리가 한다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온 게 이란이니까 이게 이제 좀 싸움이 그 이슬람의 누가 종주국이냐 가지고 네. 싸움이 벌어지고. 하사랑 히자즈 두 지역의 분위기가 다릅니까? 혹시? 완전히 다르죠. 완전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히자즈 네. 이 지역은 개방 이 제타 같은 도시는 좀 개방돼 있고 국제 무역항이 있지만 네네.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원칙적으로 메카와 메디나에는 무슬림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 물론 근데 이제 건물 짓고 이럴 때 해외 회사가 들어가서 짓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뭐 예외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고요. 이쪽 석유 많이 나는 지역은 여기는 뭐 굉장히 개방돼 있고 두바이 같은 데가 이런 거죠. 그렇죠. 이쪽은 다 그렇습니다. 네네. 반면에 이제 리야드가 가장 보수적이죠. 요 내륙 지역. 사우디 왕실이 가장 자기들이 그 이슬람의 본원적 전통과 가치를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이렇게 타이트하게 운영해 왔고. 그럼 아까 투 시티 그러니까 메카와 메디나는 그 이슬람의 어떤 그 성지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슬람에는 3대 성지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네. 있고요. 거기서 동북쪽으로 400km 올라가면 메디나가 메디나. 있습니다. 거기는 무슬림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무덤이 네네네. 거기 있고요. 세 번째 성지가 이제 예루살렘. 아랍어로 쿠드스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 3대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무슬림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메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신실한 무슬림들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방향이 메카 방향이어야 합니다. 절을 하는. 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어디 자기가 생소한 공간에 딱 던져졌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메카가 어디냐 이거부터. 그 찾는 뭐 이런 것도 팔죠. 뭐 나침반. 뭐 요새는 다 앱이 돼 있는데. 아, 앱이 있군요. 그게 없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막 태양 황도 보고 이러면서 가늠해서 그 특히 대상들 사막으로 왔던 사람들은 그래 별자리 연구도 많이 다 보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을 보게 되는 배경이 되죠. 실제로 우리 임 교수님도 연구에서 이제 그 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깜짝 놀랐는데 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서 온 친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갑자기 단체로 나가더라고.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예배 드리는 시간. 그게 하루에 5번이면 네. 그게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그러니까. 하고요. 그런데 이 메카는 이제 15억, 16억 무슬림들이 워낙 이제 동경하는 도시이다 보니까 네. 이제는 뭐 워싱턴이나 파리 못지않게 유명한 도시가 돼서 보통 명사처럼 쓰여요. 뭐 뭐의 중심지 할 때. 메카. 뭐의 메카다. 아, 그러네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가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메카가 되기를 기도하신다. 뭐 그 정도까지 이게 막 그...
아, 이게 종교통합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강남역 근처에 가면 메카 부동산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게 쓰여져 있는 도시인데 네. 현지에 가게 되면 정말로 엄숙한 종교도시로 또 자리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메카 수호자라고 하는 지위를 충분히 누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예 강요도 있습니다. 장관급이 메카 담당 성지 순례 예, 주지사는 아예 아주 권력의 핵심자고 이 성지 순례만 관할하는 장관이 있어서 1년에 8일 정도 되는 성지 순례 기간을 위해서 1년 동안 이제 와서 뭐 호텔도 짓고 뭐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를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우리가 중동 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네. 사막, 뭐 이슬람 석유, 테러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사실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발원했다고 보시는 게 좀 정확합니다. 근데 나머지 지역은 좀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중동 지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 왕정 국가들이 이 아라비아 반도나 이쪽 사막에 유목민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무슨 제조업을 통해서 돈을 벌진 않거든요. 워낙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네. 농사짓기도 어렵고. From now on. We're going to be metaverse first, not Facebook first. I believe the metaverse is the next chapter for the internet. So what we've done is invest a lot on the algorithms and so that we feature the right content to the right people and try to make it fun and easy to explore. This is not about everyone moving to Mars. It's about becoming multiplanetary. It's the probable lifespan of human civilization will be much greater if we're a multiplanet species. So let's end cancer as we know it. It's within our power. 당신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네 가지 메가테크.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에서 확인하세요. 잠시 집중! 2월 28일까지만 시너지 패키지 수강생분들께 10만원 할인과 5가지 혜택을 더 드립니다. 시너지 패키지가 뭐냐고요?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이하로 깨지니까 그거를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버티면은 돈을 못 벌 수가 없다.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 귀신 강환국과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주식시장의 전략가 오종태, 서로 다른 두 전문가의 강의를 함께 듣고 더 명쾌한 투자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28일까지만 수강료 10만원 할인에 60만원 상당의 5가지 혜택, 그리고 수강기간 2회 추가 연장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이 친구들은 그 베두인들, 우리가 노마드 유목민들의 전통과 문화를 갖고 있어서 늘 움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항상 돈을 벌었던 게 옛날에 부가가치는 이쪽의 한 문명에서 이쪽 문명을 이어주면서 소위 트레이드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중국과 유럽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동양 문명. 그러니까 이제 오리엔트의 하나 이제 일종의 사막 같은 그 저 사막의 배 같은 역할을 해줬었는데 갑자기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석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왕국들이 들어서면서 이 친구들이 더 이상 유목을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던 거고 그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가 이제 첫 위기가 닥친 거죠. 근데 제조업을 하자니 해본 적도 없고 DNA에 그게 잘 와닿지 않고 결국은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앞으로 다시 100년 후에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가 있나 지금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래서 뭐 일부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도 하고 가장 지금 열성적이죠. 수소 특히 그렇죠. 네, 그거 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제 그 종잣돈이 많거든요. 그 국부 펀드에 있는 돈 가지고 전 세계 투자를 또 하고 있고 옛날처럼 뭐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자 뭐 좀 해보자 이런 분위기라 조금 유심히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지역으로 좀 가볼까요? 가볼까요? 그 레반트라는데 여기는 이제 샴 지방 아랍어로는 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레반트. 레반트가 무슨 뜻이 있나요 혹시? 이게 이제 해가 뜨는 지역 이렇게 쭉 뭐 올라오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동쪽 지방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중해에서 볼 때는 해가 뜨는 지역인데 아랍어로 요 샴은 북쪽 동네라는 뜻이에요. 둘 다 방위를 표현하지만 그래서 이게 메카의 북쪽 동네다. 샤말리아가 이제 아랍어로 북쪽이라 요거는 이제 요 지도에는 잘 구현을 제가 안 해놨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요 동네가 이라크거든요. 이라크는 이제 저 위에 올라가시면 여기가 터키고 요 호수가 하나 보이시나요? 제가 네. 마우스 포인트로 하면 여기가 터키의 반이라고 하는 호수고요. 여기가 굉장히 험한 산악지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강이 하나가 바로 나는데 쭉 내려오면 여기 티그리스 강이 흘러내려가고 있고요. 이렇게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할 때 그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인데 네. 여기는 조금 내려와서 시리아 동북부를 4분의 1로 가르면서 다시 아까 티그리스 강 쪽으로 가서 네네. 바그다드 근처에서 아주 최근접까지 갑니다. 그리고 조금 벌어져서 내려가서 이제 강이 내려가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 여기 지금 지도 색깔 보시면 조금 푸릇푸릇하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메조라고 하는 뜻이 무엇과 무엇 사이. 네. 그렇죠. 인터메조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라노와 알토 사이의 성부가 메조소프라노.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러면 강 사이에 있는 땅. 그래서 이제 여기가 되는 그렇군요. 거고요. 샴 지방은 또 반대쪽은 어디냐면 여기가 나일 강인데 나일 동쪽까지를 묶어서 여기를 샴지방 레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도 2014년 6월에 이라크와 시리아 북부에서 갑자기 혜성과 같이 등장한 아 맞아요 그 테러 집단 아 IS IS죠. 네. IS를 지칭하는 게 이제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약어로 부르지만 네네네. ISIS라고 부르기도 맞아요. 하고 그렇죠. ISI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ISIS라고 할 땐 아랍어로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라크 와 샴. 그러니까 아~ 이라크와 샴 지방의 네, IS라고 네. 하는 거고 그런 거군요. 오를 레반트로 하면은 이제 ISIS 이렇게 아~ ISIS 얘기는 많이 들은 처음 알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ISIS라고 할 때 보통 시리아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여기 이제 샴이라고 아~ 하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이제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중동에 보면 그 유일신 3대 유일신교가 다 여기서 발원을 하거든요. 네. 그 이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네. 다 발원을 하는데 그 세 3대 유일신 종교에서 공히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 아브라함. 영, 저 아랍어 발음은 이브라힘인데 예. 메소포타미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성서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받고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 가지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출발해서 터키 남쪽까지 올라왔다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동쪽 베트엘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기근이 들어서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가진 못하고 나일강까지 내려갔다가 파라오를 만난다는 이집트를 가죠. 그렇죠. 갔다가 또 거기서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가 다시 이제 요 지금의 이스라엘 동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는 정확히 학문적으로 검증된 건 아닌데 설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표현을 네. 쓰는데요. 히브리 민족 할 때 그 히브리의 어원이 하비루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하비루. 설이 있습니다. 네. 하비루가 무슨 뜻이냐면 물을 건넌 사람들. 그치,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공동체를 만들었다가 나일 갔다가 다시 건너왔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홍해도 건넜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도 건너간다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를 물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 도강인들이군요. 도강.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네. 가운데 이렇게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삼각형 파란 그렇죠. 거를 네. 업 이렇게 그 역으로 그렇죠. 덧대 놨죠. 그 위 아래로 파란 두 줄이 있어요. 그게 네. 강인가요? 그래서 이제 시오니스트들 중에는 네.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고 이게 나일 강이다. 그러므로 이게 전부 다 그레이터 이스라엘 신이 우리에게 주신 예레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근본주의적인 시오니스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정서는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국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람이 그은 거고 국제 질서가 만든 거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야훼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저까지 다 가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88년에 이라크 오스이라크에서 핵 시설 만들 때 그냥 가서 때리고 돌아오고 뭐 이런 걸 해도 어 그거 국제법 위반이야라고 하는 말을 전체는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인구의 한 20, 30% 정도가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그거는 너네들이 그은 국경이고 이거는 신이 준 땅이야 이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네. 다수의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네. 근본주의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 중에도 있는 있죠. 모양이에요. 있죠. 네. 하레디라고 해서요. 네. 보시면 이렇게 까만 그 코트 같은 거 입고 귀민 머리하고 모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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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뉴욕에 가면 많이 있죠. 많죠. 네.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울트라 오토독스 초정통파 근본주의자 아이도 많이 나왔죠 거기.
많이 낮춰 평균 9명 10명 막 이렇게 낮기도 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사실은 동유럽에서 많이 건너왔어요. 유대인들이 이민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아시케나지라고 하는 동유럽에서 건너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을 했는데 그때 다수는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볼셰비키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잘 보시면 키부츠 모샤브 운동 같은 것들은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공동생산 분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국가라고 하는 건 정통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비록 무신론이고 사회주의적 세례를 받았지만 이 나라의 정통성은 그래도 옛날 유대교와 그 토라에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살려야 된다는 상황에서 뭔가 구심점이 좀 필요하다. 상징적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시오니스트들이. 그래서 모든 혜택 다 주고 세금 안 내도 돼. 머릿수대로 막 보조금 줘 이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지금 너무 많아졌죠.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 문제가 돼 있는 그런 구조죠. 어쨌든 다시 뭐 샴지방 말씀을 드리면 네. 유프라테스와 나일강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고 이락,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그다음에 시나이 반도 정도를 포괄하는데 여기가 지금 사실은 중동에서 분쟁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물론 예멘과 리비아 내전이 있지만 네. 특히 시리아 내전지대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가슴 아픈 지역이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근데 이렇게 막 중동 배경만 설명해도 되나요? 아, 재밌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하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좀 마음 편하게. 네, 편하게. 네, 네. 네. 아, 미스르가 이제 그 아랍어인데요. 영어로는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집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일강이에요. 네. 나일강이 쭉 흘러 들어오는데 나일강은 상류가 두 개의 나일이 있습니다. 청나일과 백나일이 있는데요. 청나일은 지금 요 동네 이디오피아의 아비시니아 고원에서 발원하는 나일강이 있고 네. 여기는 굉장히 낙차가 크게 물이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토양이 휩쓸려 내려가서 물빛 자체가 그 흙하고 섞여서 되게 검푸러요. 그래서 블루 나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아래 아프리카 중부 여기 뭐 탄자니아 빅토리아 호수 근처에서 정말로 유장하게 흘러 들어오는 강 정말 평온한 강 이걸 우리가 백나일이라고 하죠. 그게 수단의 하르툼에서 만나서 이제 나일강이 돼서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기본 오랫동안 이집트는 중동이지만 네. 사실은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죄다 주변이 다 사막이고 이러다 보니까 외적의 침탈이 과거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고 나폴레옹 때 들어오고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온한 지역. 그건 말은 뭐냐면 피라밋 같은 다양한 형태의 유적이나 이런 것들이 번성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부딪히지 않는 그런 배경이 되는 평온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세 지역 아라비아 반도 샴지방, 미스르가 사실 보통 우리가 중동 할 때 가장 핵심으로 보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확장되는 중동이 서쪽으로는 다섯 개 나라, 우리가 여기를 마그레브라고 합니다. 북아프리카 5개국. 그래서 보시면 이집트까지가 이제 중동 코어라고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주변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리비아가 있고요. 튀니지, 그다음에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다섯 개 나라는 분명히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죠. 모리타니아까지 포함이군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아랍어로 마그레브, 해가 지는 지역, 서쪽 그 동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여기는 다 보통 중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이 중동에 오랫동안 개입을 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 미국이 관심을 가졌던 동네는 아라비아 반도와 샴 지방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 마그레브 지방은 유럽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교류를 해왔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베리아 반도 남쪽에 보시면 지브롤터가 있고 네. 여기 이제 모로코 탕헤르가 보이니까 사실은 대륙이 다르지만 인접해 있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또 무역과 교류가 있었던 그렇죠. 곳이라 아주 독특한 그런 문화적 지형을 갖고 있는 데가 또 마그레브다 보시면 되고요. 사실 프랑스에 가면 저쪽 지방 출신들이 굉장히 많죠. 알제리 뭐 이런 맞습니다. 네.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네, 뭐 지단 이런 사람들 다 저런 그렇죠. 네, 알제리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는 다 아랍어를 모국어로 쓰지만 두 번째 공용어를 다 불어를 전자제로 사용하는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건축이나 이런 것도 약간 유럽 영향이 많이 받죠. 많이 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이슬람이 특히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했을 때 이게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슬람과 또 유럽의 그 독특한 혼합 문화들이
쭉 뿌려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모로코나 이런 데 튜니지 이런 지중해 해변 같은 데 관광지 가보시면 어떤 유럽보다도 매력적인 풍광, 문화, 이질적이면서도 익숙한 뭐 그런 것들이 있는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 때 왜 우리 보면 뭐 그 페니키아 네, 카르타고 막 이런 데 연결되고 뭐 어떤 뭐 카르타고가 저기 지중해 튀니지 지역이라고 요 근처가 다 사실 네. 로마와 연동돼서 움직였던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나누니까 두 세계가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옛날에는 이게 이제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이게 다 한 동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이제 마그레브 지역 정도가 조금 유럽풍이 더 많이 반영된 이유보다는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확장 지역은 북쪽으로 터키입니다. 터키는 정말 독특한 지역이죠. 분명히 이제 중동으로 저는 포함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기들은 중동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들은 유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존중해서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터키를 유럽국에서 관할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유럽과에서 터키를 합니다. 근데 조금 생뚱맞긴 해요. 이 발칸 국가들하고 터키를 묶어서 같이 막 하니까 이게 뭐 그 터키가 주장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외교라는 게 이제 관계잖아요. 터키의 주장이죠. 터키는 이제 스스로 유럽 되기라고 하는 게 지난 100년 동안의 하나의 이제 흐름이었고요. 네. 물론 이제 2002년에 에르도안 총리가 지금 대통령이시죠. 에르도안 총리가 들어와서 방향을 바꿔서 중동 쪽으로 많이 기울곤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제 자기들은 유럽이라고 주장을 해왔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일본 외무성이나 중국 외교부에는 중동국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아주 독특한 부분인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스탄불이거든요. 네. 이제 이스탄불인데 이 전체 터키 영토의 한 97%는 아나톨리아, 아나돌루라고 불리는 지역이고 여기가 옛날에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시아예요. 근데 유럽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여기가 이렇게 발칸반도인데 네. 발칸반도 동부 요 지역 이제 루마니아 바로 아래, 불가리아 아래 여기가 이제 트라키아라고 하는 동네인데 전체 터키 영토의 한 3% 정도가 이 발칸반도에 속해 있습니다. 3%네요. 3%? 예. 3%가 거기 속해 있는데 그거를 근거로 유럽에 우린 정체성도 같이 갖고 있고 우리는 유럽을 지향한다고 이제 말을 해왔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는 국제 문명의 그 보물 같은 곳입니다. 네. 유럽과 아시아가 이제 같이 있고 이슬람과 기독교가 그 도시 하나에 녹아져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흑해와 에게해를 연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탄불 지금은 막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한참 터키가 잘 나갈 때는 이스탄불의 그 탁심 광장 이런데 도심지를 걷다 보면. 네.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과 부르카를 뒤집어 쓴 여성들이 아무 문제 없이 공존하고 지금은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상당수가 이제 이슬람 쪽으로 더 가고 있죠. 그게 이제 에르도안 정부의 일종의 지향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속화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고 있는 그런 구조라 조금 안타깝긴 해요. 네. 그런데 터키는 자기들은 중동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다가 이제 요새 좀 중동으로 돌아오고 있다. 요 정도만 먼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지금 현대 중동의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터키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그 많이 끼더라고요. 네. 네. 어쩌면 제일 중요한 하나의 배경이 되죠. 그 이야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도 뭐 당연히 중동이죠. 중동인데 이렇게 코어에 대한 놓지 않은 이유는 이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랍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민족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랍계를 우리가 보통 샘족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도 샘계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오히려 이란은 아리안 쪽에 가까워서 역설적으로 유럽과 더 혈통적으로 보면 더 비슷하지 않나 그래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떨어져 있는데. 네.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러니까 이란의 이제 앞 역사의 그 왕조들을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라고 보는데 이 이란의 페르시아는 한 번도 자국의 그 통치를 남에게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징기스칸이 쳐들어왔을 원나라가 왔을 때도. 네. 정복을 당했지만 자기들의 지배는 유지하면서도 살아남았던 그래서 아주 독특한 구조. 그러니까 제국의 후예라고 하는 자부심, 언어가 다르고 또 민족이 다른. 그러니까 중동 안에 있지만 좀 다른 구조.
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영국이나 뭐 이런 데 지배도 안 받았어요? 지배를 직접 하진 않았죠. 자기들의 왕조는 계속 있었고. 아, 이라는.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네. 거의 이제 뭐 엄청난 영향력 밑에 거의 복속되다시피 했던 적은 있어요. 네, 네. 근데 정반대로 이집트를 보시면요. 네. 이집트는 1952년에 가말 압둘 나세리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집션이 이집트를 다스린 기억이 한 최근 1000년, 2000년 동안 없었습니다. 아, 그 외국인들이. 아, 로마가 다스린. 네, 막 그렇게. 파라오 시절이 끝난 다음에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세리 들어오면서 이제 이집션이 이집트를 다스린 건데, 페르시아는 정반대죠, 이라는. 페르시안들이 계속 다 어쨌든 형식적이나마 다스려왔던 곳이다. 이거를 보시면 네. 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참 죄송한 얘기지만 비교해서 아랍의 베두인 문화와 비교하는 거는 이란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죠. 아, 우리는 아. 소위 사이러스 성소의 고레스 대왕의 후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걸프 아랍 국가들은 대개 베두인의 그 부족장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누가 더 우월하다 열등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노마드들 유목민 여기는 왕국이고 엠파이어 여기는 뭐 제국부터 시작해서 네. 내려왔던 거고요. 그게 팔레비 구간까지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그게 단일 왕조입니까? 단일은 아닙니다. 계속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페르시안들의 왕조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란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또는 뭐 회의라거나 이렇게 보면 이란은 좋게 말하면 이란 사람들은 굉장히 스마트해요. 되게 이렇게 협상하거나 할 때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노회하고. 근데 대신 네. 제 경험이니까 이게 뭐 전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약속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약속을 하면 무조건 지키는 지킵니다. 약간 지키는 쪽에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받아내기가 참 어렵죠. 네. 반면에 다른 데는 뭐 제가 비교하진 않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잘 뒤집어. 예. 그래서 우리 제가 이게 중동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네. 그런 강의를 할 때마다 이제 물어보면 중동을 굉장히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로만 보세요. 그러니까 석유, 사막, 낙타 이렇게 보는데 네. 그 안에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심지어는 지리적 풍광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쩌면 뭐 우리가 동북아시아, 중남미, 유럽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중동 그럴 때 그 안에서의 다채로움이 더 저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네. 우린 중동 그러면 비교적 하나의 이미지로 생각하려고 하나의 이미지만 있잖아요. 뭐 알카이다 막 이런 생각만 알카이다요. 근데 사실은 사막의 베두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보면 세상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의 다수는 저는 그렇게 믿는데 90% 넘는 무슬림들은 정말 선해요. 손님 대접하기 즐거워하고 시리아 이런 데 여행하다 보면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게 지난 10년 동안 시리아에서 내전이 벌어지면서 50만 명 넘게 죽었습니다.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제가 시리아 내전 이전에 거기를 여행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중동이 계속 뭐 전쟁하고 내전하고 갈등하지만 절대로 전쟁이 안 일어날 나라는 여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리아. 소마로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그래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뭐 싸우겠노 그러고 왔는데 참 가슴이 아프죠. 좋습니다. 그러면, 시리아 하면 네. 이제 사실은 성경에도 다메섹이라는 데 나오는데 다메섹. 그 다마스카스죠. 다마스카스죠. 네? 네, 다메섹으로 가는 두 제자 그게 있잖아요. 네네. 네. 자 그러면 그 착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지는 그러면 저희가 2부에서 좀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인트로덕션이지 지금 이 중동에 대한. 그렇죠, 그렇죠. 예. 인트로덕션만 들어도 내 머리가 야 중동에 관한 하는 날 이제 따라올 수가 없을 걸. 정리가 네? 싹 됩니다. 그러네. 네. 자 역시 뭐 명성이 괜히 생기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인남식 한마디도 놓칠 게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인남식 교수님과 함께 이어진 2부에서 중동의 여러 문제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남식 교수님 다음 시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는 빅테크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기업의 생존 가치를 메타버스에 둔다는 점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의 투자의 신이 되고 싶으실까요? 메타버스 시대의 신기술 그리고 국내외 관련주들의 실적과 숨은 전략까지 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지침서.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돈이 되는 메타버스를 검색하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